빵은 9등분으로 잘라주세요. 햄은 너무 크지 않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종이컵에 식용유를 조금씩 넣어주세요. 식빵 한 조각을 이용해서 컵 전체 면에 식용유를 좀 발라주세요. 그리고 바른 식빵은 바로 이 아래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옆면에 층을 쌓듯이 손으로 좀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사각치즈를 반으로 잘라서 컵 하나당 치즈 반장씩 들어갈 거예요. 치즈를 조금씩 잘라서 이 아랫면에 좀 넣어줄게요. 썰어 놓았던 햄도 좀 넣고요. 다시 여기 위에 한 겹 더 식빵을 올려줄 거예요. 계란을 넣기 전에 치즈도 좀 넣어주고요. 계란을 뽑는다. 계란을 넣고 나면 가위를 이용해서 노른자를 십자 모양으로 터뜨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남았던 치즈랑 햄을 골고루 이렇게 파슬리가루 6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30초간 돌려줄 거예요. 짠! 위에는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한번 종이컵을 잘라볼게요. 조심해서. 짠! 요 빵은 컵에서 완전히 다 꺼낸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뜨거우니까 컵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들고 먹으면 좋아요. 근데 단면이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요거를 한번 잘라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안에 단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맛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를 먹어볼게요. 식빵 안에 이렇게 계란이 통째로 들어있어서 계란을 품은 계란빵 정말 맛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맛있게 만나요.